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리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음식 그다음에 영양을 흡수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요리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만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질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첫날 오셨을 때도 제가 우리 그 교육생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요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2000년 7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22년째가 됐는데 실은 제가 2000년 7월 1일부터 학원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량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량을 해서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리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요리하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요리 업장에서 좀 살짝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 1부터 10까지 다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좀 해드립니다. 완전히 창업 레시피를 세팅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리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제가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고 가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똑같이 이제 앞으로의 요리는 흉내내는 요리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레시피가 나와야 돼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돈을 드려요. 나만의 요리. 나만의 요리.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맛.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SPC 그룹이 좀 시끄럽잖아요. 파리바게트가 처음 생겼을 때 동네 빵집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빵이 워낙 월등하게 맛있으니까. 근데 지금 반대로 동네 빵집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만의 레시피로 만든 나만의 식빵. 그쵸. 나만의 크림빵. 나만의 마늘빵.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도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는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요리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레시피를 이제 보시겠죠. 유튜브든 아니면 여기든 아니면 다른 뭐 창업 레시피든 보시겠지만 그걸 따라하는 것은 흉내밖에 안 된다. 그죠. 어쨌든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래 요리를 좀 하시나요, 평소에? 처음이에요.